안녕하십니까. 웰컴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죠. 우리 정말 뭐 세계적인 선수들도 많이 쓰고 많이 레프트 훅을 정말 빠르고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. 자 일단 한번 보시면은 혹시 보시죠. 자 이제 우리가 뭐 레프트 상대가 들어올 때 뭐 살짝 돌면서 요거 맞고도 가고 들어오고 쓱 빵 가고 뭐 스트레이트 나올 때도 쓱 빵 가고 이 레프트 훅으로 많이 보내면 돼요. 레프트 훅 맞고도 많이 가고 세계적인 선수도 레프트 맞고 많이 가는데 그 레프트 훅을 강하고 파워풀하게 연습하면서 파워풀하게 업시킬 수 있는 방법 자, 일단 한번 보시면 잠시만요. 이 샌드백에도 대고 연습하는 게 좋지. 물론 쇼트로도 하지만은 이 샌드백에도 대고 할 수 있는 연습할 때 보시면은 쓱 갔다가 제가 많이 다른 거 하면서도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. 쓱! 팍! 체중을 완벽하게 돌렸다가 그대로 풀어줍니다. 팍! 쓱! 팍! 완벽하게 체중을 돌려줍니다. 쓱! 갔다가 완벽하게 체중이 내 왼쪽으로 갔다가 팍! 쓱! 팍! 쓱! 팍! 쓱! 요거를 요거 아주 그냥 단순하면서도 좀 파워풀한 힘이 드는 운동인데 요거 연습 산타로 쇼트로도 연습 많이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지만은 샌드백에다 해주면 더 좋다. 쓱! 쓱! 빵! 쓱! 빵! 쓱! 빵! 우리가 복싱에 들어올 때 돌리면서 훅도 치고 아빠 들어가면서 훅도 때리고 이쪽으로 딱 빠지면서 훅도 때리고 다양하게 쓱 빠지다가 훅도 때리지만은 그 이러한 훅을 정말 강하고 빠르게 때리기 위한 훈련으로는 쓱 빵 쓱 빵 샌드백에다 대고 쓱 빵 쓱 빵 쓱 빵 쓱 빵 훅 레프트 훅 요 굉장히 레프트 훅 이렇게 빡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잡히면 어느 순간 빡 이 짧은 공간에서 팍 이걸 잘 때리기 위해서는 나중에 쓱, 쓱, 만약 그냥 버티고 있다면 팍 찍으면 그냥 맞고 간다. 돌릴 때도 팍 마찬가지고 자연스럽게 다 뒤로 빠졌다고도 마찬가지고 두 자,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함께 만들어 가시죠. 감사합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화이팅!